안녕하세요. 현대 리눅스 명령어 강의를 하게 될 아주대학교 민대홍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X라는 명령어와 F죽스라는 명령어를 한번 배워보겠고, 다양한 옵션들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실습까지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일단 리눅스 개발 환경이 갖춰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엑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고, F죽스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엑사에 대한, 엑사 명령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실습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엑사 실습이 끝난 후에 F죽스 명령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간단한 옵션들을 확인해보고 바로 실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엑사입니다. 엑사는 LS와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는 LS와 굉장히 흡사한 명령어입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는 옵션이고요.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ls 명령어의 옵션과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ls랑 x랑 다른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ls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x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신판으로 약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색감이 이쁘고, 가지성이 되게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시성이 좋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이 옵션으로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디렉토리를 이제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파일들의 Git 상태를 확인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뭐, 가시성이 좋다. 뭐,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뭐, 기존의 ls랑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용 형태는 ls랑 똑같이 엑사, 그리고 옵션, 그리고 파일을 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옵션들을 살펴보면은, 형태를 살펴보면은, 그냥 치는 거. 그냥 뭐, 현재 파일들을 나열해서 보여주겠죠? 그리고 l 옵션, long 옵션과 이제 all 옵션을 보면은, 이제, L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나타내주고, A는 숨겨진 파일까지 전부 다 보여주는 옵션이 되겠죠? LS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피탈 F 같은 경우는 파일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려주는 옵션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엑사에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엑사 헬프를 찍게 되면 자세한 옵션들이 나오게 되고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B 옵션을 보겠습니다. B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 목록 파일의 크기를 보여주고요. G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나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H 옵션이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H 같은 경우는 L하고 같이 쓰는데, L 옵션 같은 경우는 먼저 내 파일들을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 주잖아요. 그 테이블의 제일 첫 번째 행에다가, 이쁜 행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정보가 담긴 행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제 캐피탈 H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링크 수를 나열해 주고요. I 같은 경우는 이제 LS랑 똑같죠. 아이노드 번호를 알려줍니다. 캐피탈 S는 이제 시스템 블록 수를 표시해 줍니다. LS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 다음으로 T 옵션과 Git 옵션을 볼 건데, T 옵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디렉토리의 구조를 트리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가시성이 되게 좋고요. 근데 내 디렉토리가 너무
뎁스가 깊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뎁스를 제한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뎁스 2까지만 볼래라는 옵션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기 옵션이 있습니다. 내 파일의 현재 기 상태를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한번 실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냥 X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현재 파일은 제가 한 학기 동안 리눅스를 배우면서 쓴 파일인데요, 디렉토리인데요.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X는 그냥 ls와 똑같은 명령어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이 옵션, al 옵션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ls랑 약간 다르죠. 똑같은데 약간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이쁩니다. 확실히 이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쁘다고 한 8 옵션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 각 열에 대한 정보가 담긴 행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게 됩니다. 이쁘죠? 이거는 ls에도 있는 명령어 i라고 쳐보면 다시 l라고 같이 해야 되겠죠?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inode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종합적으로 내 파일들이 테이블 형태로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소개드렸던 명령어들을 한 번에 옵션들을 한 번에 적어보면은 이렇게 이쁜 테이블 형태로 내 파일들이 어떻게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쁘죠? 성이 좋습니다. ls랑은 다릅니다. 다음 중요한 명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 디렉토리를 트리 구조로 보여준다고 했었죠? 이 옵션은 아까 pp가 t였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구조들을 이렇게 트리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가시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뎁스가 깊지 않다 보니까 따로 옵션을 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복잡하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L 옵션 같이 지정을 해서 의미하는 거는 뎁스 2까지만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지만 확실히 뎁스가 약간 적어진 모양입니다. 뎁스가 줄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더럽다 하면은 1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태를 볼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고 행을 추가할 거고 헤더 부분에 헤더 행을 추가할 거고 기 상태까지 볼 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아까랑 다르게 기시라는 한 열이 추가되고요. 여기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지만 여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앞서 혼자 만들었던 파일인데요. 얘네는 아직 제가 기 서버에 올리지 않아서 연동을 안 해서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상태를 보여줍니다. 편리하죠? 보기도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엑사 명령어 실습이었고요. 다음으로 f접수 명령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중복된 파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장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저장되는 경로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소중한 저장 공간이 낭비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저장 공간이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복된 파일을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관리를 도와주는 명령어가 바로 fjobs입니다. fjobs는 중복 파일 킬러라고도 부르는데, 중복된 파일을 찾아주고 삭제까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파인드랑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fjobs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MD5 터명을 비교하고 바이트 단위로 비교해서 중복 항목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원리는 중요하지 않고 이쁘게 우리가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fjobs 그리고 옵션을 입력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디렉토리의 주소를 여기다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중복된 파일들을 찾아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옵션으로는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ROPTION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시브하게 파일을 찾아주는데 이거의 뜻은 이제 뭐 하위 디렉토리까지 이제 샅샅이 찾아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피탈 S 같은 경우는 중복된 파일의 사이즈, 크기를 알려주는 옵션이고요. 이제 이 옵션은 중복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실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쳐볼까요? 지금까지 중복된 파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옵션 없이 그냥 현재 디렉토리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테스트란 친구랑 요 친구가 중복된 파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그 R 옵션을 써가지고 중국의 파일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얘네들을 뭔가 해보기에는 옛날에 했던 거니까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PR라는 여기서 중복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5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어떤 걸 만들 거냐? 테스트. 파일 이름은 뭐 텍스트 점 다시 점 txt라고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X4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15개 파일이 이쁘게 만들어졌죠. 뒤로 돌아가서 주목된 파일을 찾는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옵션은 마이너스 R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차피 하나니까 R은 없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R 그리고 디렉토리의 이름 치면은 이렇게 15개의 파일이 주목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친구들의 사이즈를 알고 싶다 그러면 S 옵션 확인을 하면 되겠죠? 7바이트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각각의 파일은 17바이트입니다. 주목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한번 지워볼까?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D 옵션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친구를 살릴 거니? 어떤 파일들을 살릴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1번하고 2번만 살리고 싶은데? 하면은 1, 2를 찍게 되면 이두 개만 살게 되겠고 다 살리고 싶은데 5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5를 좋아하니까 5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나머지가 다 지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X4 명령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까지 붙일까? PR 하면은 한 개밖에 안 남은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fjobs를 이용해서 중복된 파일을 한번 찾아봤고, 중복된 파일들을 지워도 봤습니다.
편리하죠, 에피도츠. 여기까지가 실습이었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